안녕하세요, 아델입니다. 이번엔 스마일 호빵 수세미를 떠봤는데요. 기본 호빵 수세미 뜯는 방법과 같아서 뜯는 방법도 아주 쉽고요. 중간에 이렇게 미소를 스티치 해줘서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수세미입니다. 네, 함께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네, 수세미는 이렇게 반짝이 수세미 실을 이용해서 떴는데 지금은 잘 보이게 일반 실을 사용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수세미 실 사용해서 함께 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바늘은 네, 6호 코바늘을 사용해서 떴습니다. 네, 우선 실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실을 한번 이렇게 꼬아서 원을 만들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코바늘을 원 안에 넣어서 코바늘 등이 보이게 그대로 실을 걸고 나오신 다음에 한번 실을 감아서 고리를 통과해서 이렇게 매듭을 해 놓고선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사슬 3개로 시작할게요. 사슬 하나, 둘, 3개. 네, 우리가 첫 번째 단은 한 길긴뜨기 총 12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슬 3개 올라온 이 기둥 하나를 한 길긴뜨기 하나로 보고 이제 한길긴뜨기 11개를 해줄 거거든요. 자, 한길긴뜨기 해보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링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고 나오신 다음에 이렇게 바늘에 실이 3개가 걸려 있을 때 실을 한번 걸고 이렇게 실 2개 통과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한번 실을 걸어서 나머지 실 두 개도 통과해 주시면은 이렇게 한 길긴뜨기 하나가 떠집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요 기둥 포함해서 총 12개를 떠야 되니까 지금 두 개 떴으니까 나머지 10개 마저 떠야 되겠죠? 한 번만 더 같이 해볼게요. 실 감아서 링 안에 바늘 넣어서 실 걸고 나오신 다음에 실 걸어서 두 개 통과, 또 한 번 실 걸어서 두 개 통과. 네, 이렇게 해서 총 12개를 만들어주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떠주셨으면은 12개가 맞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자, 12개가 맞으면 이제 여기 실 끝을 잡아당겨 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당겨서 가운데를 이렇게 모아주세요. 모아주신 다음에 이 첫 번째 단을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마무리는 빼뜨기를 해줄 건데 우리 처음 사슬 3개로 기둥코 세워서 시작했잖아요. 그 사슬 3개 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사슬. 여기가 세 번째 사슬이거든요. 세 번째 사슬에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요.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 넣으셔서 실 걸고 나오신 다음에 옆에 있는 고리까지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이게 빼뜨기예요. 이렇게 빼뜨기로 첫 번째 단을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단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단도 사슬 세 개로 시작해요. 하나, 둘, 셋. 네, 이번 단은 우리 첫 번째 단에서 12코를 만들었잖아요. 이번 단은
코마다 다 코늘림을 해서 24코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코늘림은 한 코에 우리가 두 코씩 떠서 코늘림을 해주실 건데 처음에 이렇게 사슬 기둥 하나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사슬 올라온 자, 가까이서 보시면 네, 사슬 올라오면서 생긴 여기가 사슬 올라온 구멍이거든요. 이 구멍에다가 한길긴뜨기 그대로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한 코에 요 사슬 기둥이랑 한길긴뜨기까지 두 코가 생긴 거예요. 그 옆에도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해서 코 늘림을 해주실 거거든요. 자,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그 옆에가 어디냐면요. 여기 한길긴뜨기 아랫단 올라와서 여기 바로 위에 여기가 지금 다음 한길긴뜨기 할 때거든요.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요. 바늘 넣어서 실 걸고 나오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우리 지금 코 늘림 해줘야 돼서 코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씩이잖아요. 그래서 방금 해줬던 요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해주실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더. 네, 지금 그렇게 해서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에서 코 늘림을 해줬습니다. 자,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옆에 코. 옆에 코는 여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대로 바로 그 구멍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해주세요. 자, 다음 코에도 지금 한길긴뜨기 두 개가 됐어요. 자, 그러면 다음 코 여기죠. 이렇게 들어가요.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두 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대로 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자,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두 개 해줬죠. 지금 한 코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씩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끝까지 쭉 해서 여기 시작했던 기둥 포함해서 한길긴뜨기가 총 24개가 되도록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씩 해서 총 24코를 다 떠줬습니다. 자, 이렇게 떠주시면은 여기 맨 끝에 구멍 하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빼뜨기 하면서 생긴 구멍이라서 여기에는 뜨지 않아요. 여기는 한 코가 이렇게 남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맞습니다. 이 빼뜨기 구멍 바로 전, 요 코까지만 뜨시는 게 맞아요. 그러신 다음에는 자, 이번 단도 똑같이 빼뜨기로 마감을 해주시는데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 넣으셔서 실 걸고 나오시고 옆에 고리까지 그대로 통과해서 이렇게 빼뜨기로 두 번째 단까지 다 떠줬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단 시작할게요. 세 번째 단도 사슬 3개로 시작해요. 하나, 둘, 3개. 네, 그런 다음에 이번 단은 우리 바로 아랫단처럼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로 해서 코늘림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만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로 코늘림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코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를 쭉 반복하실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일단 사슬 기둥 한길긴뜨기 하나로 치는 사슬 기둥을 떠줬어요. 그런 다음에는 코 늘림을 해줘야 되니까 사슬 기둥이 시작했던 바로 여기 네,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그러면은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가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만 해주는 거죠. 다음 코. 여기가 지금 사슬 올라와가지고 한길긴뜨기 처음에 하나 해줬잖아요. 그 다음 코는 바로 여기예요, 여기.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네. 첫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두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해줬어요. 자, 옆에도 똑같이 이제 그 다음 코, 여기 다음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개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 코에 그대로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해주시고 그 다음 코 여기 바로 다음 코 옆에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네, 그러면은 한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로 코눌림 해주셨고 그 옆에는 한길긴뜨기 하나로 코 눌림 없이 해줬어요. 이렇게 코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를 쭉 반복해 주실 거예요.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이렇게 쭉 반복해서 끝까지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떠주셨으면은 이번 단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사슬에다가 빼뜨기해서 이렇게 단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세 번째 단까지 다 떠줬어요. 자, 네 번째 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도 사슬 3개로 시작해요. 사슬 하나, 둘, 세 개. 네, 이번 단은 아랫단이랑 같은데 아랫단보다 한길긴뜨기 하나씩 더 떠주는 거거든요. 자, 첫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떠서 코 늘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렇게가 세트예요. 그 다음 코도 한길긴뜨기 두 개로 코 늘림 해주시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래서 두 개 하나하나가 쭉 반복이 돼요. 같이 한번 떠보실게요. 자, 처음에는 코눌림을 해줘야 되니까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사슬기둥 올라온 그 바로 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코 하나에 지금 한길긴뜨기 두 개가 올라온 거예요. 자, 그 옆코는 한길긴뜨기 하나죠, 이제. 자, 옆코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여기 위에서 보시면 바로 여기 네,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으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옆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예요. 그 옆코 여기에요. 여기 옆코 한길긴뜨기 하나 네, 지금 그러면은 코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 그 옆코엔 한길긴뜨기 하나, 그 옆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 하나하나가 됐어요. 자, 이 세트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 바로 옆코 한길긴뜨기 두 개 해주는 거죠. 한길긴뜨기 두 개 해주시고 그 옆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그 옆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옆코 여기에요. 한길긴뜨기 하나.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코 한길긴뜨기 두 개 해주시고 그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도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이렇게가 세트예요. 이 세트를 끝까지 쭉 떠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개 하나하나 끝까지 다 떠주셨으면은
이번 단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다가 빼뜨기 빼뜨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네 번째 단까지 다 됐죠? 그러면은 이제 다섯 번째 단 시작할게요. 다섯 번째 단도 마찬가지로 사슬 세 개로 시작해요. 사슬 하나, 둘, 세 개. 네, 이번 단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로 코 늘림을 한번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엔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세 개를 해줄 거예요. 두 개, 하나, 하나,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사슬 올라온 바로 그 구멍 여기 딱 보이죠? 이 구멍에다가 한길긴뜨기 하셔서 한 코에 한길긴뜨기 지금 두 개 된 걸로 보시면은 코 늘림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하나만 바로 옆에는 여기 코예요. 여기 옆에서 보면은 여기고 위에서 보면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늘 넣으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 옆에도 한길긴뜨기 하나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 옆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면은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 그 다음에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하나 둘 세 개 두 개, 하나, 하나,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번만 더 같이 해보실게요. 자, 한길긴뜨기, 그 다음 코에. 코 늘림이라서 한길긴뜨기 두 개 해주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또 한 번 더 여기에다가 두 개. 네, 구멍 하나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개 해줬어요. 그 다음에는 한 코당 한길긴뜨기 하나씩. 세 번을 해줄 거예요. 그 옆코에다가 또 하나, 또 그 옆에, 옆코에다가 하나. 그러면은 이렇게 한 세트가 된 거예요. 코 하나에 한길긴뜨기 두 개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한 코당 한길긴뜨기 하나씩 세 개, 두 개, 하나, 하나, 하나. 세트로 해서 또 끝까지 쭉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바퀴 쭉다 떠줬고요. 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지금 다섯 번째 단이 다 떠진 거예요. 그러면은 또 똑같이 세 번째 사슬에다가 빼뜨기로 마무리. 세 번째 사슬에다가 빼뜨기로 마무리. 네, 이렇게 다섯 단 다 떠주셨으면은 지금 이렇게 다섯 단이 그 수세미의 앞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코 줄임을 하면서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 뒷면을 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수세미의 앞면이고요. 이렇게 앞면을 다 뜨시고 뒷면을 시작할 때는 고리를 달아줄 거예요. 고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고리를 같이 떠주시면 되고요. 고리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고리는 생략하시고 사슬뜨기 3개에서부터 같이 떠주시면 돼요. 자, 고리는 네, 사슬 15개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 하면은 뭐 한 요 정도 좀 짧은 고리가 돼요. 길이는 조절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고리는 우리 사슬 시작한 바로 요 구멍. 요 구멍에다가 빼뜨기로 이렇게 해서 빼뜨기. 이렇게
고리는 이렇게 달아주실 거고요. 자, 이 고리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단 뜨시면 돼요. 자, 우리 다음 단은 또 사슬 3개로 시작해요. 사슬 3개로 하나, 둘, 3개. 근데 이번 단부터는 코 줄임을 해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로 두 코를 한 코로 줄여줄 건데 처음에는 사슬 기둥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한 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한 길긴뜨기를 바로 옆 코에 해주는 거예요. 지금 사슬 기둥은 여기서 올라왔잖아요. 그 옆 코, 사슬 올라온다 말고 그옆 코, 여기에다가 한 길긴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 길긴뜨기, 여기에다가 한 길긴뜨기. 자, 지금 여기 사슬 기둥에서 다시 사슬 기둥 올라왔고 옆에는 한 길긴뜨기 위에 한 길긴뜨기가 올라왔어요.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뜨긴 했지만 이두 코가 모아져서 여기 한 코, 한 코로 됐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리고 두코 모아뜨기를 한 다음에 한 길긴뜨기, 한 코당 한 길긴뜨기를 하나, 둘, 세개 해주실 거예요. 한 길긴뜨기 세 개. 한 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 옆에 코에다가 한 길긴뜨기 또 하나, 또그 옆에 코에다가 한 길긴뜨기 또 하나. 그래서 두코 모아뜨기 한번 해주시고, 한 길긴뜨기 하나씩 세 개. 이렇게가 세트가 돼요. 자, 여기서는 사슬 기둥 때문에 두코 모아뜨기 못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다시. 한 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 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합니다.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실 한번 걸고 나와 주세요. 그리고 실 감아서 이렇게 실두개 통과. 네, 여기까지는 한 길긴뜨기 하는 방법 반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옆에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실 감고 나오세요. 그럼 이렇게 네 개가 돼 있잖아요. 실 한번 감아서 이렇게 두개 통과해 주시고, 이렇게 세개 남아있을 때실 한번 감아서 다 통과해 주면은 지금 이렇게 두 코가 모아져서 이렇게 한 코가 된 거예요. 두 코가 모아져서 여기 한 코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 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라고 해요. 한 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한 길긴뜨기 코마다 하나씩 세번 해주시면 돼요. 한 길긴뜨기 하나, 그 옆에도 한 길긴뜨기 또 하나, 그 옆에도 한 길긴뜨기 또 하나 해주시면은 이렇게 한 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로 코 하나로 이렇게 줄여주시고, 그다음엔 코 하나당 한 길긴뜨기 하나씩 세개 이렇게가 세트예요. 이렇게 세트를 끝까지 다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세트 끝까지 다 뜨기.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서 실 걸고 나와서 두개 통과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실 감아서 옆에 들어가셔서 실 감고 나오시고, 이렇게 실네개 했을 때실 감아서 두개 통과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실 감아서 세개 마저 통과해 주시는 한 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그런 다음에는 한 길긴뜨기 하나씩 세개 해주시고, 요 세트를 끝까지 쭉 떠줄게요. 자, 두개 하나하나하나 해서 한 길긴뜨기 끝까지 다 떠주셨으면요. 여기 지금 끝에까지 왔잖아요. 끝에 와서 고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는데, 우리 그동안은 여기 세 번째 사슬에다가 빼뜨기 했잖아요. 이렇게 코 줄임했을 때는 아까 전에 이렇게 두 코가 모아져서 이렇게 한 코로 줄여졌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코 줄임한 곳에서 빼뜨기 하실 때는 세 번째가 아니라 여기 마지막 사슬이에요. 여기 한 길긴뜨기 위에 있는 사슬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 네. 그 다음에 또 다음 단 올라갈게요. 이렇게 지금 뒷면 뜨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단도 사슬 3개로 시작해요. 사슬 하나, 둘, 3개. 해주시고. 자, 우리 방금 전에 사슬 시작한 코가 여기 사슬 기둥이랑 한길긴뜨기가 합쳐져서 한 코가 됐다고 봐야 되니까 여기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이미 한코쓴 거예요. 이제는 그옆 코.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해주실 거예요. 한길긴뜨기. 지금 여기서 올라온 거라 여기예요. 여기 고리 있고, 사슬 기둥 있고, 한길긴뜨기 여기 합쳐진 1코에서 사슬이 올라왔으니까 이젠 여기.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 떠주실 거예요. 한길긴뜨기. 자, 여기도 코 줄임이에요. 근데 사슬 기둥 때문에 우리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못 해줬으니까 지금 이것도 이렇게 코가 줄어서 여기 한 코로 코가 줄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코에 하나씩 두번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 코.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제대로 해볼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여기 바로 옆에 코, 옆에 코에서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우리 바로 아랫단에서 해줬던 그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코두 개가 합쳐져서 코 하나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그 옆코에 하나 해주시고, 그 옆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네,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두코 모아뜨기로 한 코로 만들어줘서 코 줄임을 해주시고요. 여기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여기도 옆에 코도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두코 모아뜨기, 한길긴뜨기 하나하나가 세트예요. 이 세트를 또 끝까지 쭉 떠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떠주셨으면은 마지막에 또 빼뜨기 해줘야 되는데, 코 줄임한 데는 세 번째 사슬이 아니라 여기 네 번째. 한길긴뜨기 위에 있는 여기. 여기에다가 빼뜨기예요. 여기에다가 빼뜨기 해서 이번 단도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호빵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떠서 여기 구멍이 없어질 때까지 뜰 건데, 지금 여기 요 정도만 떠놓고선 스마일 얼굴 수를 놓고 이어서 떠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어서 있다가 뜰 거니까 일단 실을 약간 길게 이렇게 좀 해놓고선 수를 놓기 전에 아까 처음에 여기 했던 실끝 정리부터 먼저 좀 해줄게요. 톱바늘에 실을 껴서
해가지고 한번 묶어줄게요. 이렇게 실을 아예 빼지 마시고 고리를 좀 남겨놓으신 다음에 돗바늘로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한번 묶어주세요. 튼튼하게. 그런 다음에 이 실을 그냥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뜨개 안쪽으로 좀. 어느 쪽으로 해줘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시작한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원을 따라서 실을 감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을 감춰주시고, 실을 잘라줄게요. 이렇게까지 해놓으셨으면 이제 이따가 얼굴 수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랑 입을 어디쯤 할지를 먼저 표시를 해줄게요. 입은 요렇게, 요렇게, 뜨개 단이 바뀌는 여기를 따라서 할 거예요. 한 여기랑 여기 정도쯤 양쪽 여기 고리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을 조금 맞춰주세요. 이렇게 해야 양쪽이 좀 맞을 것 같네요. 이렇게 고리를 가운데로 해서 양쪽 이렇게 이렇게 입 모양을 해줄 거예요. 지금 살짝 더 표시를 해줘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표시를 좀 수세미실로 할 때는 이 펜이 티가 안 나서 저는 이렇게 뜨개 시침핀으로 시작과 끝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선 쭉 떠줬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원하는 색깔 실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하신 다음에 이렇게 떠나갈 거예요. 자, 이렇게 실을 여기 단이 바뀌는 부분, 단이 바뀌는 부분에 바늘을 이렇게 꽂으신 다음에 실을 걸고 나와주세요. 이렇게 실을 한번 걸고 나와주시고, 방금 전에 바늘 들어갔던 그 다음 코예요. 다음 코도 똑같이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신 다음에 실을 한번 걸고 이렇게 나와주세요. 나와주신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 첫 번째 실까지 이렇게 빼뜨기로 이렇게 옆에까지 나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똑같은 방법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 우리 이쪽에서 지금 바늘이 들어갔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다음 코로 나오신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실 걸어주시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나오지 마시고 옆에 걸려있는 실 빼뜨기로 이렇게 한번 통과 해주시면 이렇게 지금 선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음에도 볼게요. 여기까지 지금 했잖아요. 여기로 바늘 들어가셔서 그 다음 구멍으로 나오셔서 실 한번 걸어주시고 실 끌고 나가시면서 옆에 있던 이 실까지 그대로 통과. 이렇게. 또 반복해서 계속 해볼게요. 아까 여기로 나왔으니까 여기로 이제 바늘 들어가서 그 다음 구멍으로 바늘 나와서 실 걸어주고 이렇게 실 걸고 실
끌어 나온 다음에 옆에. 고리까지 통과. 아까 사용했던 구멍으로 들어가서 여기 바로 옆에 새로운 구멍으로 나와서 실 걸어주시고 끌고 나오세요. 옆에 요 고리까지 통과. 네, 조금 더 가까이서 한번 해볼게요. 실 아까 여기까지 썼잖아요. 쓴데 들어가서 그 다음 구멍으로 나와요. 이렇게 실 걸어주시고 실을 끌어서 나가시면서 여기 옆에 첫 번째 이 고리까지 그대로 통과. 지금 똑같은 방법 반복하고 있어요. 들어가셔서 그 다음 나오신 다음에 실 걸어주시고 실건 거를 그대로 옆에 여기 고리까지 통과해서 나와주세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셔서 다음. 그 다음에 실 걸어주시고 그건실 그대로 끌고선 옆에 고리까지 통과해서 나와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실 걸어주고 끌고 나와서 옆에 고리까지 그대로 통과. 이렇게 양쪽이 균형이 맞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은 이제 실을 또 잘라주세요. 실로 자르시고 이렇게 실 한번 빼주세요. 주시고 양쪽 끝은 돗바늘 해가지고 여기 뒤쪽으로 감춰 주실게요. 이렇게 뒤로 넘어오셔서 여기서 매듭을 한번 줘서 마무리 해주셔도 되고 양쪽을 좀 느슨하게 묶어서 마무리 해주셔도 돼요. 여기는 안 보이는 쪽이어서 실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돼도 되거든요. 저는 일단 여기서 한번 매듭을 짓는 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고리에 바늘 넣어서 한번 이렇게 좀 지금 매듭이 된 건가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렇게 매듭 한번 해주시고 자르신 다음에 매듭해서 실 그냥 자르시고 매듭해서 자르셔도 되고요. 끝을 그냥 나풀나풀거리지 않게 살짝 너무 조이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안에서 묶어서 마무리를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여기 좀 많이 나풀거리는 거는 좀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눈두개 해주시면 되겠죠? 눈도 양쪽 대칭 맞추는 게좀 힘드니까, 이렇게 눈을 어디쯤 할지 한번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 하고, 대충 이렇게 여기쯤 하면은 얼추 맞을 것 같아요. 끝에 한번 묶어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올게요. 해서 이 정도. 여기 뒤에서 지금 이렇게 매듭 지어서 나왔잖아요. 요 매듭진데 실과 실 사이, 실 사이에 바늘을 한번 통과해 주시면은 요 뒤쪽에서 튼튼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실 가운데로 바늘 통과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좀더 튼튼하게 고정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차례 네, 지금 실이 세번 왔다 갔다 했어요. 눈 모양이 요 정도 됐어요. 네번 하면은 요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지금 네번 실이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한쪽 눈 됐고요. 이제 요쪽 눈 바로 이어서 갈게요. 이렇게 뒤에서 이제 이쪽 눈으로 바로 나올게요. 자, 표시를 해놨으니까 여기죠. 양쪽 대칭이 맞으려면은 지금 여기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네, 얼추 맞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도 왼쪽이랑 마찬가지로 네번 정도 실이 왔다 갔다 되게 지금 세번 왔다 갔다 했죠? 네번 해고요. 이렇게 실이 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뒤에서 또 뒤에서 마무리. 이렇게 한번 실 통과해서 이렇게 고리 만들어서 실 한번 이렇게 통과해 주시고 여기 실이 좀 길게 남아 있으면은 여기도 실을 길게 해서 한번 이렇게 묶어 주셔도 돼요. 저는 실이 별로 길지가 않으니까 방금 매듭 해줬으니까 적당히 실 안쪽으로 감춰줘 가지고 실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자를게요.
이렇게 뒤에서 마무리 해주시고, 앞에서는 이렇게 눈이랑 입 스티치를 다 해줬어요. 자, 이제 이 노란색 이 겉에 호빵수세미 쭉 이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도코모아뜨기 하고 한국인뜨기 2개 해주는 거그 단까지 했어요. 그 다음 단 사슬 3개로 시작을 해주시고요. 또 도코모아뜨기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슬 올라온 데 여기죠. 그 다음 코 지금 사슬 올라온 데그 다음 코에다가 한국인뜨기 해주세요. 그럼 지금 한국인뜨기 두코 모아뜨기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한국인뜨기 하나, 다음 코. 다음 코에는 한국인뜨기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한국인뜨기 두코 모아뜨기 해주시고, 한국인뜨기 하나. 자, 그 다음 다시 세트 또 시작이에요. 한국인뜨기 두코 모아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한국인뜨기 두코 모아뜨기. 한국인뜨기 두코 모아뜨기 해주시고요. 그옆 코에다가는 한국인뜨기 하나. 이렇게 한국인뜨기 두코 모아뜨기, 한국인뜨기 하나가 세트예요. 이 세트를 끝까지 또쭉 떠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두꼬모아뜨기, 그 다음엔 한길긴뜨기 하나에서 세트를 끝까지 다 떠주셨으면은, 자, 이번 단도 마무리를 해주시는데, 마무리는 이렇게 두 코가 모아지는 바로 그코 여기에요. 두코 모아진 바로 그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 좋습니다. 네, 이제는 다음 단은 두코 모아뜨기만 쭉 해주실 거예요. 사슬 3개로 시작을 해주시고요. 이제 한국인뜨기 두코 모아뜨기 계속 해주실 건데, 첫 번째는 여기 사슬 기둥 때문에 두코 모아뜨기가 안 되니까 지금 올라온 바로 옆에 여기 한국인뜨기를 해주실 거예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사용한 데고 바로 옆에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해주시면은 지금 이렇게 두 코가 모아져서 한 코로 한 코가 됐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옆에서부터는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쭉 떠나가겠습니다. 끝까지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해주시고요. 네, 그 옆에도 이어서 옆에도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네, 이렇게 지금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쭉 떠주고 있어요. 네,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로 끝까지 다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다 떠주셨으면은 마지막 빼뜨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모아진 코 빼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구멍이 작아졌죠?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한번더 해주실게요. 사슬 세 개로 올라오신 다음에 올라온 바로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해주시고요. 이번 단도 또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로 끝까지 쭉 해주실 거예요.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네, 이렇게 하나 해줬고요. 또그 옆에도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네, 옆에도 또 하나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해줬어요.
한국인뜨기, 두꺼모아뜨기 또 해줬고요. 네, 한길긴뜨기, 두꺼모아뜨기 다 끝까지 해주신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요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빼뜨기 해주셨으면 이제 뜨개질은 끝났어요. 실을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실을 잘라주시고요. 네. 이렇게 실을 빼주신 다음에 돗바늘로 또 마무리를 해주실 거예요, 여기. 자, 돗바늘에 실을 끼워서 좀잘 보이게 약간 벌려놓고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자, 맨 마지막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실두 개, 돗바늘 넣어서 실 살짝 감침질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 넣었잖아요. 그 다음 코 여기 이렇게 바늘이 들어갑니다. 다음 코에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실 감침질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코 여기죠, 여기. 이렇게 다음 코에도 실 이렇게 지금 감침질처럼 일부러 살살 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당길 거예요. 이렇게 다음 코에도 실 한번 감아주시고요. 다음 코에도 실, 바늘 이렇게 넣어서 실 감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코에도. 자, 보이시나요? 지금 코마다 계속 감침질을 해줘서 실이 이렇게 감겨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감겨 있는 거를 한꺼번에 당겨주실 거예요.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입구가 완전히 이렇게 오므려지거든요. 이렇게 당겨주신 다음에는 또 실이 풀리지 않도록 한번 이렇게 고리 만들어서 통과 해주시면서 한번 이렇게 묶어주세요. 묶어주시고서는 이제 실을 뜨개판 사이사이로 통과시켜서 요 남은 실을 좀 감춰줄게요. 네, 어느 쪽으로 감춰주시던지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뜨개판 사이사이로. 이렇게 감춰주신 다음에 마지막은 여기 뜨개판 안쪽으로 넣어서 이런 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실을 잘라주시면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다 됐어요. 뒤로 돌려보면은 네, 스마일 호빵 수세미가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표정은 그냥 이렇게 눈, 이렇게 미소 했지만, 여기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 거 해주셔도 되고요. 표정은 조금씩 변화를 주셔도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예쁘게 완성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